지난주에 이어서 할머니 방문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수도권 할머니들 찾아뵙고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아직 좀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허락하시는 분들만 조심스럽게 찾아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할머니께 저희 신입 활동가들과 함께 방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고기도 사드렸고요. 늘 찾아뵙는 저희도 물론 무척 반겨주셨지만 여기 새로운 활동가예요 하고 소개하자 아이고 아주 햇병아리들이네 하셨습니다. 올해 94신 할머니는 기억력이 무척 좋으십니다. 옛날 힘든 시절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 자세한 설명과 뛰어난 기억력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또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할머니께서는 할머니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갔다 이런 망언이 나올 때면 지들이 봤대? 지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왜 돈을 준대? 라고 하시며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다 겪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남겨두겠다고 오래오래 더욱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간 햇병아리들도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도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지난달 방문 보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마를 하고 가서 제 머리를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할머니를 찾아뵀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오늘도 또 제가 머리를 묶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른 머리를 하나로 파마가 보이지 않게 묶었습니다. 집 앞에서 할머니를 부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귀가 어두우신 할머니께서는 잘 듣지 못하셔서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니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할머니께서는 저처럼 꼬불꼬불 파마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파마하셨네요? 아니 그렇다고 하십니다. 저는 할머니 파마 머리 파마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세요 하고 말씀드리며 기회를 보아 저도 할머니랑 똑같이 파마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일인지 선뜻 그래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파마해봐라 하셔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풀러서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파마했습니다 하고 보여드렸죠. 아 그랬더니 역시 할머니께서는 아유 산발이구만 하셨습니다. 다시 얼른 묶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방문한 저희들에게 냉장고 문을 열어 음료수를 내주시고 베란다 문을 열어 과자를 꺼내주시고 밥비 간식들을 내주십니다. 둘러앉아서 먹는데 비타민 음료수를 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건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웃으며 건배하자 내가 사무실로 전화해서 일러야겠다 너희들 모두 일하다 말고 술 먹는다고 하시며 농담을 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 댁에 방문하기 전에 저희 모두 점심을 먹고 가서 주신 과자 간식들을 먹는 속도가 좀 더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먹지 않고 있는 저희들 활동가들에게 그냥 이상 들고 나갔다 하시며 어서 먹으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날도 역시 할머니의 고집을 아니 할머니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비타민 음료수를 박스치 않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꽃도 피고 다음 달에는 차로 한 바퀴 할머니 드라이브 좀 할까요? 나들이 좀 할까요? 하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십니다. 할머니 고향이 충청도신데 고향도 늘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나들이 계획은 물론이고 할머니께서 좀 더 잘 드시고 건강하셔서 고향까지도 함께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왜 집에 계시는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수윤씨에 나오셨었죠. 저희도 엊그제죠 월요일 나눔의 집에 방문해서 다른 할머니들도 뵙고 왔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요즘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전보다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랜만에 뵈니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또 예전 활동가들 이름도 다 기억하시면서 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주자주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지난주 시윤시에서도 말씀하셨던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일본이 사죄를 안 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자기들 잘못을 솔직히 말하라는 거야.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반가움. 이런 말씀들에 저희 활동가들은 더욱 힘내서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저희 할머니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얘기하고 할머니의 증언자가 되어 꼭 사죄를 받아야겠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당당한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우리 할머니들께서 꼭 그런 세상을 그런 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할머니들을 만나 뵐수록 더욱 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할머니들과 즐거운 나들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